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죠. 자, CTP4이 관련해서, 자, 미국 학회에서 이제 임상사상, 결과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나와야 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PBM 등재가 별 소식이 없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3% 강세고, 다우와의 샘플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 0.23% 강세고요. 자,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세.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관련되는 부분과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그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시장의 변수로 좀 작용하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그 헤드라인을 보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US 스탁 2019년도와 같은 랠리를 지금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났다가 이 부분이 좀 완화된 어떤 흐름이 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련되는 당뇨병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이제 업종을 보더라도 이 시장 지수가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이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제 전고점 넘어가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이 KLX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이 2,990이거든요. 여기보다도 요 밑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뭐 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의료정밀 기기 뭐 이쪽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 쪽에서 여기는 이제 뭐그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일단 부진한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속해 있는 이런 이제 뭐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에서 제가 이제 투자 지표에서 이 베타 지표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지금 이제 시장의 소외가 많으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시장하고 어떻게 지금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베타가 1이면 이제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0.01이니까 시장이 1 가면, 그러니까 시장이 10% 가면 얘는 0.1%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요. 시장이 1% 가면 얘는 뭐0.01% 움직이는 요런 수준이죠. 그렇게 제약바이오 자체가 안 좋은데 셀트리온은 그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1% 올라가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거 마이너스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올해 주가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그다음에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0.1로 전체 업종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제 퍼 레이쇼가 과거에 이제 한참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좋을 때는 뭐 100도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돈 버는 거하고 바이오 신약으로 돈 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시밀러는 이제 오리지널 대비보다는 싸게 이제 나가는 거고 신약은 말 그대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키로나를 많이 팔았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것 때문에 풀 레이쇼가 100을 넘어갔던 때 있는데 지금은 한30뭐 이런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왜냐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인 거잖아요. 개발비도 뭐못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밸류에이션에서 PR 이렇게 안 내려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가는 떨어집니다만 신약에 대한 어떤 성공사로의 어떤 기대감으로 후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캐시카우가 되면서 이 돈의 그 개발로 이제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인데 이 연결고리가 레키로나의 실패로 포레이쇼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굉장히 좀 아픈 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개발은 되었고 오히려 또 본업에도 영향을 줘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에도 0.94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올해 굉장히 많았거든요. 4월 달에 이제 베그젤마의 미국 직판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출시와 PBM 등재, 여기가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등재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오히려 신저가 흐름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역으로 뭐 작용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의 어떤 이 투자 지표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변동성으로 떨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부분보다도 훨씬 뭐좀안 좋은 어떤 상태로 지금 숫자들이 지금 잡힌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사정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 당시에 2019년도에 이제 12만 원대 여기가 이제 제일 최근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에 최저점 가격이 12만 원대인데 최근에 14만 원대, 작년도에 13만 원대까지 한번 갔지 않습니까? 13만 원대, 올해 지금 14만 원대. 그러면 이제 요 2019년도 12만 원대. 그러니까 13만 원, 14만 원. 이 가격에서 바닥을 정말 이제 사실상 보면 이제 찍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처럼 실적단의 어떤 기대감도 기관들이 낮춰버렸고 모멘텀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시장하고 반대로 가버리고 수급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저도 좀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1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부터는 지금 한 이제 며칠 동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방에서 여기서 이제 좀 4일 정도 좀 올라오면서 5일선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도 뭐 시간에는 6배 정도 올라와서 14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만 쉽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이 장대 음봉이 옵텀 RX 관련되는 등재가 안 되면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말고는 올해도 보면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는 강력하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부분도 나왔던 이후로 떨어졌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연봉을 맞았던 이 가격으로 거의 한달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처럼 이 바닥권에서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주가가 놓여져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일단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외국계가 그나마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름 이제 이 가격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의 소식이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야 사실은 이 장대 연봉을 극복하죠. 그러니까 V자로 못 올라가더라도 이걸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 15만원, 16만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PBM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그 7월 초에 런칭하고 난 다음에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미라 관련되는 이 40%를 차지하는 포뮬러리에 등재하려는 목표에 따라서 PBM 등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과 사보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공보험 쪽도 이제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사보험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PBM 업체 이제 세계에 어떻게 등재하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화두였는데 오히려 이제 사보험보다는 과도한 리베이터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출시 가격 자체를 그 인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5%만 인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내면서 유플라이마를 팔겠다. 예. 가격도 중요한데 이제 팔기 위해서는 물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양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등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재를 하지 않으면 뭐그 과거에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3년 동안에 이제 사보험사 등재가 안 됐고 그때도 이제 공보험이 이제 먼저 되고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사보험에 등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물량 자체가 확실하게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플라이마 시장 자체는 원체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니까 공보험을 하더라도 이제 적정 물량은 뭐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관들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뭐몇년 지나도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러면 사실은 그 초기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보다 큰 어떤 이제 실적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7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사실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했는데 오늘이 7월 말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올해 3월 달에 주총을 통해서 서정유 명예회장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주주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했던 부분들이 IR에 대해서 뭔가 시장 친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명쾌한 부분들이 그동안 없었던 부분을 좀 이제 소통하고 하겠다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딱딱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는 게 속성입니다만, 이거는 조금, 여전히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IR적인 어떤 측면을, 이 경영진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뭔가 면피성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한다고 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상당한 이제, 시장의 어떤 친화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아일리에 관련되는 부분 삼성 결과, 이제 발표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뭐 시애틀에서, 삼성 결과를 해서 내용은 뭐 좋아요. 예. 1차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만족을 하고 2차 평가 지표에도 오리지널과 유사한 결 이거는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하면서 나쁜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로 이제 주가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예. 향후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도 이제 뭐 주관사 선정을 이제 미래셋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8월 달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 될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명쾌하게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로 없다면 마무리된다면,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이 허혜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중순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사회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연말에 이제 끝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뭐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경영진들의 운영 방법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실망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회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이제 친화적인 어떤 입장에서 뭐 좋든 나쁘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명쾌하지 못한 모습들이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드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뭐 전문 경영인을 넣든지, IR 부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입장들을 해야 해서, 단기적인 면피가 아니라 좀더 체계적으로 시장에 정확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지만,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회복들,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낮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뭔가 확인하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뉘앙스로 많이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 기관들은 바뀌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8월 달에 합병 관련되는 이슈를 얼마만큼 바꿔놓느냐, 그리고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제 사보험 등재가 아니라 공보험 등재로 했던 부분들의 효과가 이제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헬스케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의 합병에서 그 헬스케어가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고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PBR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럼 그런 부분에 합당한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직팍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올해 유플라이마나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PBM 논란들이 명쾌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 부분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좀 참조하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